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여러분에게 좀 생뚱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만난 교인 중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별로 복 받은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복을 받은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소유가 많으냐, 내가 얼마나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성공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아직 복을 못 받았는지는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도 몇 가지 마음의 불만 때문에 나 불행하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 불행하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도 그는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앞으로 복을 받아서 복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가, 정말 모든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무슨 복이 더 필요할 문제입니까?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복 있는 삶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또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둘은 어느 하나만 성립이 되고 어느 하나는 성립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즐겁다면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무슨 복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지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성경 뭐 내가 가지고 다니기는 해도 읽어본 적은 없고 또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성경 그러면 잠밖에 안 오고 그런 분들도 실제로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 그 점이 딱 마음에 걸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른 게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말을 들은 것이 원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원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마음에 끌리지 않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분, 또 보고 싶은 생각도 의욕도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부감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나를 답답하게만 하고 매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나를 구속하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 이것이 바로 원죄구나. 이 사실에 대한 분별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각에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좀 은혜를 받고 가면 좋겠다. 오늘 나에게 뭐가 감동이 되고 뭔가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을 설교를 좀 내가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죠?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 대한 자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그렇겠습니까? 설교 자체를 아예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설교에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기대가 생긴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뜻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즐거울 씨앗은 이미 여러분 안에 뿌려졌고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설교하는 것이 힘듭니다. 설교 준비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울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랍군요. 하나님, 이것이 진리군요. 무슨 설교를 했다고 무슨 사례를 주지 않아도, 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심지어 제가 설교했던 내용 때문에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충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자고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때때로 성도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고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부와 재물을 공의 가운데 사용하며 흉한 소문과 대적하는 악인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 중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자식들이 잘 된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짝퉁 복음, 짝퉁 행복에도 보장해 준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게 다 복인 줄로 생각하는 진짜 복은 그것 가지고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복이 뭔지 오늘 말씀에 세 부분이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첫째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절, 4절 말씀해 보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 6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자식들이 잘 됐다고 그 사람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더 중요한 기준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시험을 보는 시간, 시험 치는 시간인데 선생님이 이제 감독을 하고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 늘 1등 하던 아이가 그날 한 문제 답을 알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늘 시험 볼 때마다 이 아이의 답안지를 벗겨서 시험을 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니까 자기가 늘 보고 벗기는 아이가 한 문제를 답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공부는 못해도 정보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두루 살펴보니까 정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갚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 아이 보고 자기 답안지를 보라고 내가 답을 알았으니까 보고 써. 이 아이가 아니야 난 안 볼 거야. 선생님이 이제 그런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선생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뭔가 저 아이가 답답한 게 있는 모양인데 그 옆에 아이가 자꾸 자기 답안지 보라고 그러는데 안 보겠다고 자꾸 버티는 그 아이를 이렇게 주목해 보죠. 그렇지 내가 늘 저 아이를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시험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만 그 아이 답안지를 보고 컨닝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시험지를 거두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시험지를 내고 나갔는데 이 아이만큼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시험지를 들고 나오면서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저 한 문제 컨닝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와락 끌어 안아줬대. 너 정말 복이 있는 아이구나. 여러분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도대체 무엇이 복이 있다는 건지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5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꾸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이 있으니 자기는 받을 사람이 아니고 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한 겁니다. 나는 하여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게 복이 있으니까 나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 왜 내게만 달라고 그러냐? 왜 나만 내게만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태국의 언어 중에 농부에 대해서 자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자콘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농부들은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왜? 자기가 자콘이니까. 그래서 가난이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난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니까.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간증책에 보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감옥에서 자기도 힘든데 그 흉악범들 온갖 죄를 짓고 같이 수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야기를 그가 쓰고 있습니다. 얼마 주지 않는 밥마저도 그것을 덜어서 더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간증하기를 자기가 감옥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 영혼이 살았다는 것. 그 감옥 생활 중에 자기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도와주면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자기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면서 거기서도 나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게 안희숙 사모님을 놀랍게 바꾼 거예요. 그 감옥 생활 중에.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중국을 가보면 중국은 진짜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일본을 가보면 일본은 정말 깨끗한 나라구나. 어쩌면 이렇게 정리정돈 완벽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감탄이 됩니다. 강대국이죠. 그죠? 큰 나라, 아주 깨끗한 나라, 그게 힘이 있는 나라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복이 있는 나라라는 느낌은 잘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복이 있는 나라는 큰 나라 또는 깨끗한 나라로만으로는 아직 설명되기가 어렵습니다. 복이 있는 나라는
온 국민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예요. 중국을 가보고 일본을 가보면 참 이 나라들이 강대국이구나 하는 것은 알겠지만 복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다른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앞으로 복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복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 큰 예배당 건축 때문에 건축 부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건축 부채가 있었고 이자도 제대로 갚기가 어려울 만큼 계속되는 위기 상황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제는 이자 정도는 능히 갚을 수 있겠다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때가 201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자 문제 때문에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컸습니다. 물론 원금 부채는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분리개척을 시작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 하나를 분리개척하려면 상당한 재정도 들고 교인도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부채 원금을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분리개척을 하면 이거 부채는 언제 다 갚아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만도 한데 제 마음속에는 마치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처럼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13년 장로님들이 다 함께 동의해 주셔서 분립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두 교회를, 또 올해는 또 하나님이 두 교회를 분립개척하게 하셔서 이제 일곱 번째 교회까지 우리가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제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의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부채 문제 여전히 우리에게도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이 교회가 주 예수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능히 우리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러니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는 거죠. 세 번째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7절에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비밀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얘야 너에게만 시키는 일이다, 이 일을 좀 아빠를 위해서 해다오, 그러면 그 말이 너무나 기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만 이 일을 시켰어.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나에게만 시켰어. 그게 오히려 기쁨이에요. 아버지가 좋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좋은 느낌이 없는 아들은 얘야 너에게만 시킨다.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줘. 화가 납니다. 아니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이 크고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일이 잘 되는 길인 줄 확실히 아는 거죠. 흉흉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주 뭔가 안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기준으로 행복을 찾아서 살았던 사람들은 밤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그 흉흉한 소문, 또 안 좋은 이야기들, 누가 나에게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런 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 인도하실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옳고 그르게 다 분별하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4장 8절 이후에 10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게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락 없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아니 조그만 어린 아이인데도 야 너는 영락 없이 목사구나.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남다르게 정말 목사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하나님께 바친 목사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때 그 말은 저에게서 엄청난 영향이 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큰아들이라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밖에 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 6살 되는 아이가 나는 목사가 돼야 돼.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나는 목사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를 보내는데 나는 목사가 될 팔자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넌 영락 없이 목사구나.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나는 이미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 나는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 아니야. 나 어떤 것도 이제 두렵지가 않아.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복도 못 받았어.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의 부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2차 대전 때 영국의 맥도널드 목사님, 그분이 군인으로 참전을 했을 때 그때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친구가 다 급히 깨우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기술자인데
그 수용소에서 라디오를 조립해가지고, 그래서 그 바깥에 뉴스를 라디오로 듣고 그걸 포로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만드 상륙 작전 성공했다는 BBC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들이 온다는 것, 이건 그들에게, 포로들에게는 암호입니다. 연합군이 이제 진격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 새벽에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왔다는 것. 아침에 그 운동장으로 포로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기뻐한, 외치기를 그들이 왔다는, 그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막루에 있는 독일군 병사들, 총뿌리를 그들에게 겨누고 있는 그 병사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 집단적으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연합군 포로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소리지르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야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잖아요. 정말 그분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속에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정말 춤을 추면서 기뻐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이 여겨질 정도. 여러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주고 또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 어떤 일들로 인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복이 있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말씀이 크고 즐거워지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정직하고 의롭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로 살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더욱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며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에 눈이 온전히 열려서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놀라우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와 의로운 자로 살며, 하나님 베풀고 나눌 자로 살며,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든 정직한 자여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고, 주고 또 주고 또 줄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으니 복 있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린 성도들을 주님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온전한 믿음, 그리고 순종의 헌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되, 심령에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육신에 강건함 주셔서 오늘도 깨끗하게 고쳐 돌아가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평화의 통일, 복음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소서. 북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권이 서고, 남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게 역사해 주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온성도 목사님 비롯한 하나님 주의 종들을 빨리 석방되게 해 주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오늘도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에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이번 주간에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 팀들,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온전히 주님 사로잡아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지금 유년부 아이들이 오늘까지 여름 수련회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를 만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소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걸 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